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월요일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가 오는 29일, 그러니까 수요일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정부가 준비 중인 다음 달 13일 전국민 지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어느 정도 난항이 예상됐는데 의외로 합의가 빨리 이루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9일 본회의를 여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좀처럼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던 여야가 이같이 합의를 하면서 재난지원금의 다음 달 지급에도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와 가진 주례 회동에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 특별법도 1차 관문을 넘었다고요? 네, 국회 행정안전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14조 3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논의했는데요. 여기서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를 유도하는 내용의 기부금 관련 특별법을 상정해서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로 넘겼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자발적으로 기부 동의를 하거나 신청 이후 자발적으로 내면 이 돈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자발적으로 기부 의사가 있는 걸로 간주됩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게 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가능하므로 별도의 법 개정은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행안위는 내일 오전 전체 회의를 다시 열고 관련 내용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